궁금한 게 아까 네. 표고버섯이 항염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몸에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떤 성분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? 네,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. 맛있고 또 건강한 우리 영양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. 특히 이 버섯에는요, 염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페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. 이 페놀에는 항산화 능력이 아주 강력해서 우리 염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. 또 식이섬유소하고 비타민, 미네랄 들어있고요. 표고버섯에 또 제가 항상 강조하는 비타민 있습니다. 햇빛으로 말리잖아요. 네. 예, 햇빛 영양소. 맞아요. 예, 비타민 D 있어요. 비타민 D가 면역력을 우리가 유지시켜주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. 그 다음에 사용하신 채소들을 보면은요, 이 채소가 전부 다 항염에 도움을 주는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성분들을 가지고 있어요. 영양소적인 측면에서 지금 조리법을 좀 설명해드리고 싶은데요. 볶으셨잖아요. 네. 예, 볶은 이유는 그 지용성 성분이 있는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을 훨씬 더 좋게 하는 거고요. 그리고 다시마 사용했죠. 이 다시마가 가지고 있는 감칠맛 성분이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냄새가 다들 좋으셨잖아요. 네. 예, 이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밥은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. 예.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. 흰쌀밥을 지금 반 정도만 사용을 하셨고 대신 우리 항염에 도움을 되는 채소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흰쌀밥만 먹었을 때 우리가 걱정하는 혈당을 높이는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지금 말씀하신 동안에 이렇게 끓여서 좀 밥을 미리 했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, 여러분. 와우! 와우! 아니, 향이 와, 향이 예술입니다. 자, 여기에 아까 브로콜리 조그맣게 잘라줬던 거 데치지 않으셔도 돼요. 조그맣게 잘랐기 때문에 이 밥의 열기로 충분히 있거든요. 야, 여기에 참기름 약간 넣어주신 상태에서 야, 브로콜리 넣으니까 또 완전 달라지네. 네, 골고루 섞어주세요, 그냥. 와. 자, 이 밥이 지금 제가 이제 냄비밥으로 했잖아요. 근데 볶은 상태에서 전기밥솥에 넣고 똑같이 밥을 하셔도 돼요. 그래서 주로 전기밥솥 이용하시는 분은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 양념하고 같이 이 밑에 누룽지가 살짝 생기거든요. 그건 제 겁니다. 네, 그래서 이 누룽지 좋아하시면 누룽지는 제 겁니다. 냄비에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보기 좋은 보약밥이 먹기 더 좋다. 맛은 물론 영양까지 만점인 표고버섯 보약밥입니다.